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는 내려놓게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죠? 그런 주제로 설교하셨는데, 아, 저는 오늘, 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올라가게.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올라갈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올라가기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올라갈 수 없고, 내려놓아야만 신앙의 전진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진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립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그때 그 이웃집에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웃집에 아는 어떤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우리 집에를 꽤 자주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떤 그한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더라고. 사랑했는데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혼자 짝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짝사랑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렸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집을 뛰쳐나가 버리더라고. 그래, 뛰쳐나간 걸또 가족들이 잡아다가 집에 놓으면은 집에 전 그거까지 봤어요. 문을 막 잠가놓고 그런데도 이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문을 그냥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딸 수가 없는 그 문을 따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뒤에게는 너무 비참하니까 그 사실은 내가 이야기 못 하겠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아, 그러니까 자주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자기 엄마 같이 생각하고, 예, 오면은 엄마 엄마 그러면서 이야기 속에는 내용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들었었죠. 들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 아닌 세상 사람이나 일에 너무 마음이 빠져 있지 않은지,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가 아닌 사람이나 예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론 따라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뭐 쉬우면 뭐 집어던지고 그냥 금방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참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저도 잘 알아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거기만 마음이 꽂혀 있어. 헤어나질 못해. 내 안에는 그 버리지 못하는 큰 그런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눈 감아도, 눈 떠도,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그 세상 것에 이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냥 그 생각뿐이야. 예수님 앞에 그 예수가 딱 예수한테 꽂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를 그래 사랑한다면 어떤 남편이 그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은 예, 금산의 예찬교회에서 몇 년 동안 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참 오래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그 올라갔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빨리 변화가 돼서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빨리 내려놓고 예수 신랑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 우리 입으로는 막 마지막 때가 다가왔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뭐 가깝잖아요. 아유, 말은 참 잘해. 그런데 준비가 안돼 있어. 올라가기는 커녕 그 여리고로 그냥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예수 아닌 그 다른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면 계속 여리고로 우리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저도 이렇게 마귀들과도 많이 싸웠고 또 목사님하고도 솔직히 많이 다투었어요. 그리고 주님하고도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마음의 보물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의 보물을 주님께 그 빼앗긴 것을 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저를 조금씩 벗기시고 만지시고 이게 제 모습을 이렇게 정말 생짜였는데 많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참 하나님 이게 사랑하는 딸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참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고 우리를 이게 얽매는 것인 것을 네. 알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이게 목회할 때예요. 저는 굉장히 아주 대단히 세상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그 화장품 회사 미용 지도 사원이었기 때문에 화장을 참 잘해요. 그래서 화장을 이 습관적으로 이 하다 보면 진하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주일 되면은 더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싶고 또 결국은 사람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속에는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들은 주일에 무조건 한복 입고 나와서 그 성전 그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그 안내도 하고 또 우리가 그때 지하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하 성전에서. 근데 입구에서 한복 입고 이렇게 안내하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한복 입고 이렇게 자리로 또 안내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부 한복들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복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때 서울에서 가까운 북가좌동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조동에서 서울 대조동에서 목회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자주 엄마 이제 그 친정에도 가고 그랬는데 엄마가 얘 한복 저기 한복값을 줄 테니까 그래 한복 하나 맞춰 입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한복집에 갔어. 갔는데 보니까 아유 주황색에 아주 반짝이 들어간 아주 한복감이 화려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왔어. 그래서 그걸로다 아무 기왕에 맞추는 거 이거 파티복으로 맞춰야 되겠다. 파티복 어떤 건지 알죠?
한복이 왜 고상하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 속에 왜 이렇게 저기 퍼지게 입는 옷 있잖아. 굉장히 참 화려해요. 근데 제가 참 이뻤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래서, 예, 그런 옷을 한복을 맞춰 입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복에다 또 세팅하려니까 화장도 또 저 진하게 하고 색깔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아주 이쁘게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 하다 보니까 화장이 점점 진해지네. 어, 뭐 빠진 게 없어, 그냥. 화장이 다. 색채 화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한날 이제 화장하지 마라, 화장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냥 계속 목사님 화장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 화장하지 마라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지금까지 화장하는 거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더니 화장을 못하게 하냐 했더니 뭐 이유가 없어. 그래서 화장하지 마라니까 그 소리를 계속 이제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주일날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화장하려면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그런 화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인데 화장품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이게 야단났어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품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화장 안 하고 그냥 한복 입고 나갔지. 여러분들 어때요? 화장을 하다가 안 하면 뭐가 어째 이렇게 세수 안 한 것 같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 그게 너무 어색하고 막 속에서는 막 목사님 미워하는 마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막 분이 나가지고 그러고 나가서는 그냥 웃으면서 속은 타지마.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렇다고 내가 뭐 화장을 뭐 안 하겠어? 다음날 대본 가서 화장품을 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코트가 또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검정 코트를 하나 사가지고 화장품을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거슬렸겠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참 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 참 희한하죠. 바로 그 다음날, 화장품 사고 그 다음날이에요. 다음날인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지하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을 나눠서 이쪽은 이제 사택을 꾸몄었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잠깐 잠이 들었어. 새벽에 4시면은 그때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이렇게 잠깐 잠들었는데 자면서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 눈을 딱 떴는데 뭐가 시커멓게 서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 아니거는 뭐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는 도둑이야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도둑이야 소리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둑놈이 튀는데 지하실에서 이제 그 올라가야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후다닥 뛰더라고. 근데 그 입구에다 내가 코트하고 그 화장품 지갑을 거기다 놨어. 이렇게 돈 지갑같이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조그맣게. 큰 바구니에 놨을 때 목사님이 없앴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 양심이 있잖아. 그 조그만 지갑을 돈 지갑같이 생겼는데 나 딱 화장품을 넣어놨는데 그거 갖고 튄 거야. 근데 막 계속 쫓아나가면서 내가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니까 날이 이제 슬슬 훤해지잖아요. 훤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새벽,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이 코트 가지고는 튈 수가 없잖아. 코트는 내던지고 지갑만 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아유, 그 가져가서 도둑놈이 그 얼마 실망을 했겠어. 동전 하나도 없었는데. 예. 네. 아, 그런데 그때 저한테 참 느낌이 왔어요. 끝까지 그렇게 참 고집부리고 화장을 하려고 그냥 목사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나는 어림도 없지 끝까지 그렇게 화장하면서 목사님 참 속상하게 하고 그랬던 것이 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참큰 잘못을 했구나. 그때야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참 목사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화장품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 참 이 도둑을 통해서 희한하죠. 도둑놈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또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다짐하기를 그래. 내가 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은혜 받기 전에는 얼굴에 화장을 안 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진짜 화장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속에 비어 있으면서 뭐 얼굴 화장으로 이렇게 포장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사모가 돼 가지고 아 뭔가 내가 은사를 받았어. 뭐 은혜를 받았어. 이거 뭐 세상에 있다가 이 초짜가 뭐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데 여기다 뭐 얼굴만 이게 뭐 어? 화장해서 예쁘게 하면 뭐 하냐. 그냥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주 하나님을 내가 멋지게 하리라.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고집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이 늘 나보고 바산의 암소 그래 맞아. 아 저렇게 바산의 암소 같다고 고집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뭐가 이렇게 고집이 세다고 그러냐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 이런 진짜 끈질긴 나한테 고집이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집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열심히 주님 만나기만을 그래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 만날 생각만 했어요. 내 머리에는 그냥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기에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목사님을 잊고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산기도, 서울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북한산. 근데 거기에서 산기도 하면서 결혼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목사님하고 그 결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화장품을 버린 후에도 바로 제가 그 화장품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집을 내려놓고 그 뒤에 제가 춘천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성령 받고 그때 방언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조금씩 신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 후에도 세상 것을 이것저것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뒤에 또 하나 옆에 또 한 가지 내려오는 때마다 또 주신 선물은 지금 잘 써먹고 있는 통변하고 예언은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철이 들어가게 그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네.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봤으면은 많이 참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난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세상적이었으니까. 진짜 화려한 거 좋아하고. 세상 그대로 가지고 안 믿을 때 내가 목사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 산기도 갔다 내려올 때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유, 저희 그 신랑이 뭐 하는 사람에서 아 우리 신랑이 전도사님이에요 이러니까 고생께 나게 생겼다 그랬다 그러니 얼마나 고집이 셌나 보고 얼마나 목사님께서 진짜 고생 진짜 고생 꽤나 하신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많이 참 키워주셨어요. 그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나 저와 참 이렇게 산으로 말하자면은 아직 중턱에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내려가기는 쉽고 올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기가 참이 가파른 산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 똑같이 지금 중턱에 아직 다 올라갔다고 말할 수 없어. 참 내려가기는 쉽고 올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귀에 담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상황을 진단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실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자백하고 바꾸려고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체험이 없게 되니까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찬교회를 이렇게 만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예찬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다.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교회에서 진짜 특별한 이렇게 주의종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을 만나서 그다음 지도받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껍데기가 진짜 껍질이 벗겨지고 만져지고 그게 다듬어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예찬교회를 이렇게 만난 것을 참 축복으로 알고 감사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참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보면은 참 봉사들하고 또 이렇게 집에들 돌아가. 그러면은 뒤에서 어쩌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참 나라면 저렇게 참 못할 건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고 참 저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참 잘하는 거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어거지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참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신앙이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번까지 다 했거든요. 저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떨지 말고 긴장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말씀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신앙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입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독수리의 특징이 뭐죠? 그랬더니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매섭고 아주 밝아가지고 그 아주
새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새다. 그리고 이 날개 힘이 굉장히 세고 강해가지고 막 팍! 하면은 그뭐 조그만 애기만한 그런 물건들은 그냥 확 낚아채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힘있게 아주 세차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올라가야 된다. 아주 목표를 향해서 우리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 네.